2에 15, 2레벨. 2레벨 위로 계속 올라가도 될것 같아요. 오케이. 해보고요. 문장 2 많았죠? 셔플 끄고. 자, 그래서 자연을 보기가 뭐죠? 그렇죠. 자, 스펠링은 지난번에 다 확인했으니까 따로 확인 안 하겠습니다. 네이처 이렇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looking at nature하고 look at nature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좀더뭐 다르게 얘기하면 look at하고 looking at의 차이를 얘기하겠다고 하면 나을 것 같네요. 자, look at의 뜻은 뭐죠? 무엇을 보다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이게 붙었으니까, 이게 붙일 수 있다는 얘기가 이 룩이 무슨 씨란 얘기예요? 그렇죠. 하다라는 뜻이고요. 엣은 뭐뭐를 향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룩이면 뭐, 좀더 줄여서, 룩하고 루킹의 차이를 보면, 자, 하다시에 ing 붙이면 우리가 전에 뭐가 된다고 배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보는 중이란 뜻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뜻 말고 무슨 뜻도 있냐? 뭐뭐 하는 것이니까 보는 것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looking at nature의 뜻이 자연을 보기, 자연을 보는 것, 뭐 자연을 쳐다보기 이런 뜻이 된 거예요. Looking at nature. 오케이. nature 책의 제목이고요. 글의 제목이고. 오케이. 그래서 하늘을 보세요. 그렇죠.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ky. 자, 이거 무슨 시로, 이거 분명히 마침표가 있으니까,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가 붙어 있으면, 그게 하나의 문장이 끝났다는 표시거든요? 여기에 마침표가 있다는 건 이것도 문장이란 얘기고요.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뭐를 사용했는데, 그렇죠. 하다시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문장의 시작에 하다시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 하다시로 시작하는 거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까요? 스탠드업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명령하는 문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뭐 하세요 라고 할때 하다시로 시작합니다. 네, 하늘을 좀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Look at the sky. 하늘이 어떻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it is blue 이렇게 하는데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The sky. 앞만 길어봤자라고 배웠, 우리가 선생님이 전에 배웠었죠. 그 다음에 이 문장, The sky is blue라는 문장은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가 사용된 문장이다? 비동사가 사용된 이유는 블루가 예를 들어서 뭐 블루 스카이 하면 뭐예요? 블루 스카이. 어떤 하늘? 그렇죠. 그러니까 블루가 무슨 시다? 그렇죠. 어떤 하늘? 파란 하늘. 그러니까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비동사가 있으면 그러면 어떻다가 된다라고 배웠죠. 오케이. 그래서 블루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지금 이게 뜻이 더 스카이즈 블루의 뜻이 하늘이 파랗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블루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하늘은 우리말로 쓰면 하늘은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러면 무슨 색이 영어로 볼까요? 그렇죠. 그러면 하늘이 무슨 색깔인지 묻고 싶다면 만약에 what 그리고 그렇죠. What color 한 다음에 묻는 말 is the sky. 하늘은 무슨 색깔입니까? What color is the sky? 그랬더니 the sky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그것은 팔았습니다. It is blue 이렇게 하는 거예요. It is blue.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표현은 하늘에 구름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There are clouds 어디에? 그렇죠. In the sky.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게 붙었으니까 하나다 여러 개다. 그렇죠. 1음씨인데 여러 개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얘는 안만 길어봤자 이게 되고요.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그래서 여기에는 there are가 와야 되는 거고, 뒤에 나오겠지만 뭔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there are가 아니고 뭐다? There is가 오고, 뭐 한계 있다 얘기할 때는 there is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잠깐만요. 이제 잠깐만 보고. 그래서 there are clouds. 그 다음에 어디에라는 말이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것만 하면은 그냥 하늘입니다. 이건 무엇이죠? 무엇? 무엇? 하늘. 근데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디가 필요하니까 이런 걸 붙여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하늘에 in the sky, clouds in the sky. There are clouds in the sky. 오케이. 그 다음에 또딴 데를 보고 가. 뭐를 봐라? 라고 한 다음에 그게 어떻다? 한 다음에 뭐가 있다? 이런 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들판을 보세요. 이쪽 필드 어떻게 썼더라? 그렇죠. 이제 틀리지 않겠죠.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마찬가지 무슨 시로 시작했다? 그래서 뭐뭐 하세요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해서 꼭 시키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부탁할 때도 쓰는 말이란 말입니다. 하다 시로 시작하면 부탁할 때 쓰는 말, 뭐뭐 해주세요, 뭐뭐 앉으세요, 뭐 sit down, 뭐 이런 거 계속 배웠죠? 네. 놀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it은 뭐 해봤다? 방금 전에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다. 그래서 the field is yellow. 그러면 들판이 노란색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뭔가가 있어서 그게 노란색이라서 그렇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이 그렇죠. 이번에 there is입니까? there are입니까? there is. 그리고 많은이란 뜻에 그렇죠. a lot of는 많은이란 뜻으로 쓸수 있는 말입니다. a lot of rice. A lot of rice는 많은 쌀이기 때문에 여럿이라고 학생들이 착각할 수가 있는데 쌀은 셀 수가 그래서 이거 암만 길어봤자 오케이. it하고 같이 쓰는 be 동사는 is죠. There is a lot of rice. 그 다음에 어디에 가봐야 되죠? 그래서 그렇죠. 또 in을 붙인 거예요. in the field.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field.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field. 오케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게한 개가 있다고 얘기할 때하고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할 때 뭔가 달라 be 사용하는 이다와 있다란 뜻을 가진 게 be 동사라고 배웠죠? are를 쓸지 is를 쓸지 조심해야 된다. 그걸 자, 그 다음에 이제 또딴걸 보라고 할 거예요. 이번 숲을 보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look at the forest. Look at the forest. 마찬가지 부탁하는 문장 하다시로 시작했고요. 뭐 어떻다 그러겠죠? it은 뭐지 왔다? 그래서 the forest is green. It is green. 오케이, 그럼 초록색이면 초록색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여럿이 있죠. 그래서 There are trees입니까? trees입니까? trees and animals 어떻게 쓰죠? animals 그숲 속에 그렇죠 마찬가지 어디에 하려니까 또 in을 붙였어요 in the forest 숲 속에는 또숲 속에 당연히 나무랑 숲이라는 게 나무가 있어야 숲이니까 숲도 나무가 있으면 동물도 따라서 살겠죠 There are trees and animals in the forest. 자 그다음에 또딴걸 보라고 할 거예요 이번엔 집을 보라고 합니다 look at the house 집의 색깔이 빨갛대요 그렇죠. It is red. 그래서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What color is it? 그렇죠. Is it? 하면 묻는 말이죠. 이렇게 물었더니 It is red. 뭐,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죠. It is red. 오케이. 색깔. 이번에는 이제 뭐가 있다고 할 거예요. 뭐, 깐단쟁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 몇 개가 있다고 하니까 뭐, 한 명이라고 하는 캐츠 사람이니까. 한 명이 있으니까, there is a를 붙여야 됩니다. There is a baby in the house.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엔 이제, 여기까지가 하나예요. 낮에 본 거, 낮에. 시간이 흐르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렇죠. 밤에 보라고 했으니까, sky. Look at the sky. 밤에 보라고 했으니까, 색깔은, it is black. It is black. 그러면 밤이면 하늘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별은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많은 별들이 있다고 싶으면 there are also many stars in the sky. 아이고. 오케이, many 대신 쓸수 있는 거이 책에서 배웠는데 아까 많은 쌀할때 썼던 lot of, there are a lot of stars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마찬가지 여러 개가 여기에 이거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오, a lot of star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day랑 어울릴 수 있는 are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게 이 책에서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세 가지를 계속하는 거, 뭘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 뭐가 있다라는 게 계속 반복됩니다. There are stars in the sk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번엔 어디 있는지 물어요.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까? 그렇죠. Where is the sun? The sun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거 어딨니? 그거 어딨니하고 똑같은 규칙. 비동사가 Where is it? Where is the sun? Where is the sun? 오케이, 태양은 반대 지구 반대편에 있겠지 뭐.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오케이. 자 이번에는 색깔이 어떻다 그럽니까? 그렇죠. 그래서 It is white. 어, is는 뭐 대신 왔다? The field is white. It is white. 그러면 들판이 하얘진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뭔가가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한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그렇죠. rice하고 똑같은 이유로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죠. 들판 위에 내렸겠죠. 그래서 이번엔 뭐, the field on the field.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field.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field. 그래서 a lot of snow 안만 길어봤자 is죠. 그러니까 여기에 is가 있는 거예요. 어, there is it. 그게 있어요.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field. 그 다음에 한 개가 어디 있는지 물어요. 여러 개가 어디 있는지 물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where are 하면 안 되는 거예요. where is the rice? Where is the rice? 오케이. 쌀은 다 추수했겠죠. 그 다음에 mountain 어떻게 쓴다? 오케이, very good. The mountain. Look at the mountain. 자, 아까 앞에는 안 나왔던 거죠, 마운틴은, 그쵸? 오케이. 그래서, 산이, 원래 산은 색깔이 어때야 좋을까? 그린이라 해놓을 텐데, 그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운 어떻게 쓴다? P-R-O-W-N.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어떤 시입니다. 브라운 마운틴 하면 뭐예요? 어떤 산? 그렇죠. 어떤 시니까 갈색이다 하려면 여기에다가 뭐 am이나 나는 갈색이다. I am brown. 그것은 갈색이다. It is brown.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It is brown. It is brown. It은 뭐 대신 왔죠? The mountain is brown. 그러니까 그러면 산이 지금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나 봐요. 뭐 아파트 같은 지으려고. 그래서 하나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There are people 어떻게 써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산에 그렇죠. In the mountain 하면 땅 파고 들어가 있는 거야. 산 위에 있으니까 on the mountain. 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 선생님, 이건 없는데요. 오케이. 자, people은 태어날 때부터 안만 길어봤자 day야. 뭔 소리냐? 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북은 하나면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 권이면 뭐라 그래요? 북스라 그러죠. 좋습니까? 사람은 한 명이면 이렇게 해요. person. 한 명의 사람은 person이라 person. 근데 사람들 할때 이렇게 하지 않고 아예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라고 하는? people이라고 하는. 이런 게또 있어요. 지우가 만나 본적 있어. 이빨 하나는 tooth라고 그러는데 이빨 여러 개 있으면 teeth라고 한다. 웅진 책에서 만나 본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도 그래요. 발 하나는 foot인데 발 양발은 feet이라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조금 어려운 말로 불규칙 복수형이라 그래요. s를 붙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정상이야. 거의 대부분이 다 이래. boy, boys, book, books, back, backs,
이런 식으로. 얘가 정상이야. 근데 이렇게 아예 여럿의 형태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eople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is가 있는. 선생님 여기 s 없는데 왜 여기 is 아닙니까? 이거는 person을 s 쓰지 않고 persons라고 하지 않고 people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놨고 그게 여럿이란 말입니다.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또딴걸 보라고 하겠죠? 오케이. 아, 뭐, 어딨냐고 물어보네. 한 개가 어딨는지 물어요? 여러 개가 어딨는지.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은 어디 있니? 이 문장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것들은 어디 있니는 뭐예요? 그렇죠. Where are they? 그렇죠. 이 they 자리에 이제 뭐가 있는 겁니까? 어? Trees and animals가 있는 거죠. Trees and the animals.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개다뭐다 여러 개죠. Where are they? 한 거예요. 그것들 어디 갔어? Where are they? 한 개가 어딨냐고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Where is it인데 여럿이니까 Where are they와 같은 게지. Where are the trees and animals? Where are the trees and animals? 이제 집을 보라 그럽니다.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오케이. 그래서 이번엔 아까는 무슨 색깔이었어요? Red였는데 색깔을 새로 칠했죠. It is orange.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인 거죠. It is orange.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까는 집안에 누가 있었어요? 베이비가 있는데 베이비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마찬가지 한 명인 건 똑같으니까 there are가 아니고 there is a boy. There is a boy in the house. 그럼 그 아기 어디 갔는지 물어보겠죠? 그렇죠. Where is the baby? 오케이. 훌륭합니다.